연락 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. 걱정됐어요. 네, 그럴게요. 효진 씨, 전 남편과는 재결합하신 겁니까? 네, 다시 합쳤어요. 그렇게 빨리요? 어머, 여보! 당신 내 전화 기다렸어? 그럼 기다렸지. 당신 밥 먹었어? 뭐 먹었는데? 나 아직 안 먹었어. 우리 같이 밥 먹을까? 당신 어디야? 내가 그쪽으로 갈게. 당신 안 바빠, 여보? 보긴 어디 온다 그래! 나 일하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지? 끊어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 여자가 미쳤나? 미안해요, 세준 씨.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.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, 법원에 왔으면 내 방에 들리지 왜 그냥 가죠 그래? 판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요. 공변은 언제나 환영이라니까 그러네. 앉지. 아참, 어제 이혼 사건 결심 재판이었지? 네, 선배가 변론을 잘했어요. 나도 얘기 들었어. 공변도 뭐 잘했다고 하더구만. 공변이야 뭐 워낙에 변론 잘하기로 유명하니까. 과찬이십니다. 재판 준비가 많이 힘들었나 보구만. 얼굴이 안 좋아. 아닙니다. 집에 좀 자주 놀러 오라니까 왜 안 와? 현우 선배, 선본 여자분하고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. 그대에게 인사까지 간다고 하던데. 제가 판사님 댁에 찾아뵈면 괜한 오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역시 그 일로 마음 쓰고 있었구만. 걱정하지 마. 맞선이야, 우리 집사람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고 몇 번 안 만난 모양이니 공변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. 하지만 선배 마음이 이미 그 여자한테 많이 갔나 보더라고요. 뭐? 아니, 현우가 그래? 네. 그럴 리가. 공변이 뭔가 잘못 들었겠지. 내가 알기로는 현우가 공변 때문에 맞서 본 사람을 정리했다고 하던데. 그게 정말인가요?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야. 현우도 공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맞선 본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좀 만나고 그래. 로펌이 서로 지척인데, 응?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기 좀 좋은가, 응? 네, 판사님. 수임아. 어디야? 사무실. 퇴근 시간 되지 않았어? 밥이나 먹을까? 바쁘다. 술이나 한잔하자. 어서 오십시오, 윤 대표님. 절 보자고 하시길래 좋은 결과 들으려고 왔습니다. 제 공연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.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그럼 계약서 준비해서 다음 주에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죠. 우리 정식으로 악수 한번 합시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잘해보겠습니다. 잘해봅시다, 한 감독.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 보니 잘 된 것 같네? 한 감독이 흔쾌히 결정을 해줬어요. 잘 생각했어, 한 감독.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풀어줘. 제가 단장님한테 그럴 게 뭐 있겠어요. 누구보다 단장님 사정 잘 알고 있는데. 그렇게 생각해줘, 고마워. 이제 여러분들과 한 배를 탔으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가워요, 윤 대표님.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나리 씨야, 걱정할 게 뭐 있나요?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자고! 내가 쏠 테니 다들 나갑시다! 가자! 넌 여기 정리 좀 해라. 네, 선배님. 정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나가요, 드림 씨. 저기, 전 회식 안 가고 싶어요. 왜요? 감기 기운이 좀 있어.